동생 선물 뭐 해주고 싶어요? 술이요. 술이요? 술 먹고 재우려고. 순금 10장 생일이에요. 욕하는 거예요 저한테? 커시커를 걸어다니는 남자. 오늘도 두 딸들과 나왔습니다. 벌써 연말입니다. 오늘은 연말 선물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누군가에게 주는 선물보다는 내 가족 혹은 내게 주는 소소한 선물을 커스코에서 산다면 어떤 상품이 좋을지 여러분들과 함께 골라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이거 어때요? 이게 선물로 온다면? 이게 선물로 온다면 좋죠. 상품의 품질보다는 인스타를 통해서 자랑질로 더 유명한 토스터기죠. 오래 둬서 딱딱해진 빵, 죽어가는 빵도 다시 부활시킨다는 설명으로 구매자들을 유혹해보지만 저의 지론은 오래된 빵은 버리고 새로 사먹자입니다. 하지만 스팀식 토스터기로 확실히 일반 토스터기와는 차별화되어 있는 토스터기죠. 내가 사기엔 너무 비싸고 이번 겨울 누군가 나에게 선물을 한다면 엄청 고맙게 받아줄 수 있는 발뮤다 토스터기입니다. 정말 좋은 믹서기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아주 쌉니다. 99,900원. 보통 블렌더가 300에서 400W 정도 돌아가는데 이건 무려 1100W의 무지막지한 모터로 돌아갑니다. 이거 정말 좋습니다. 가족이 적은 분들께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우리 가족을 위한 선물로 닌자 블렌더 추천드립니다. 크리스마스에는 이런 선물을 받고 싶다고 하네요. 그래서 착한 아빠가 착하게 대답해줬습니다. 네가 너에게 선물해. 그거 아니면은 제가 지금 요즘에 이어폰을 사야 되는데 그것도 네가 알아서 선물해. 선물 받는다면 뭐 이것도 나쁘지 않아. 야매주부 남편에게 선물하는 거는 이 브라운이 진짜 좋죠. 제가 정말 여러 가지 면도기를 사용해봤는데요. 브라운 면도기가 최고인 것 같습니다. 남편을 위한 선물로 추천드립니다. 비싸지만 10년은 거뜬히 사용할 수 있을걸요. 구독을 눌러주세요. 이거를 선물 받는다면? 이거 선물 받는다면 엄마가 좋아해. 나는 필요 없지만 프랑스산 스타우브 무쇠냄비. 주부라면 한두 개는 꼭 가지고 있으시죠? 없다면 이번 연말에 내게 선물 하나 하시죠. 이것도 선물하기 좋은 것 같아. 디저트. 오, 우리 집에 있는 세트네. 우리 집에 있는 이쁘다. 이거는 아빠가 나한테 선물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여보세요. 근데 코스트코라고 써있네? 우와, 이거 뭐야? 코스트코 에디션. 젊은 분들은 보드게임 엄청 좋아하시죠? 하지만 저희 채널을 즐겨보시는 분 3분의 2는 보드게임이 뭐지 하실 텐데요. 보드게임이라는 게 있답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누군가는 연말에 이걸 선물 받고 싶어 하지 않을까요? 미키 크리스마스 선물 어때요? 황태를 엄청 좋아해. 이걸 너무 좋아해. 그리고 이거 냄새가 진짜 막 패스츄리 같은 그런 냄새. 기다리면 안 봐. 일부러 침이 막 쪽쪽 나올까 봐. 먹어. 연말이 되면 식품 코너죠. 가족과 함께 상다리가 부러지게 펼쳐놓고 먹는 즐거움이 코스코에 오는 이유가 아닐까요? 지금 6,000원 세일해요. 우리 집 아이들은 연어에 진심인 애들입니다. 코스코에 오기만 하면 연어를 바라보는 눈이 중학교 때 헤어진 첫사랑 남친을 다시 만난 듯 아련한 눈빛이 흔들립니다. 둘 중에 하나만 해. 무서우시다.
다시 왜? 이거는 너무 많아서 저걸로 하는 걸로. 아 진짜 얘도 야야야 아 진짜 하나만 해. 아 근데 얘는 아. 스테이크용이래. 아 스테이크용이래. 우리는 생을 좋아하지. 이거만 먹자. 빵 해달라고. 코스코를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 생각해보면 새우 팬레에는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처음 먹었을 때 느끼하다는 생각으로 이후에 구매를 안 했었는데 오랜만에 구매해봤습니다. 사실 새우 팬레는 코스코의 아주 오랜 인기 상품이죠. 특히 겨울 파티의 제격인 식품입니다. 코스코에서는 이 과일을 메로골드 자몽이라고 이름 지어 판매하고 있지만 사실 이 과일 이름은 스위티 혹은 스위티 자몽입니다. 자몽이란 이름이 붙어 있어서 자몽 싫어하시는 분은 쳐다도 안 보실 것 같은데 자몽보다 10배 맛있습니다. 달고요, 새콤하고요, 끝맛이 살짝 자몽처럼 쌉쌀하기는 하지만 그 맛이 정말 매력적입니다. 요 속살만 먹는 거예요. 가격도 아주 저렴해서 가성비 좋은 연말 파티의 제격인 과일입니다. 여러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연말 파티에 고기가 빠져서 되겠습니까? 매일 먹는 삼겹살, 등심 그런 거 말고요. 토마호크로 특별한 연말 파티 기분 내보시는 건 어떨까요? 토마호크는 갈비살과 꽃등심 부위 그리고 소의 극소량만 나온다는 새우살 부위로 나누어져 있어서 세 가지 맛을 비교하면서 즐길 수 있습니다. 가격도 그리 나쁘지 않습니다. 크기에 따라서 좀 다르기는 하지만 10만원 정도면 이렇게 훌륭한 크기의 토마호크가 두 개가 따라옵니다. 그리고 연말에는 우리 집 개념스키도 연말 파티 기분을 내줘야죠. 1년 동안 집 지켜준 로고를 토마호크 뼈다귀로 포상을 해줘야 아니다. 저 개념스키는 겁이 많아가지고 집을 지킨 게 아니고 집에 숨어 있었어요. 에이 개념스키. 연말에는 아이스크림이죠 선물. 그렇죠. 그러면 연말에는 비싼 아이스크림을 먹는 게 선물로 좋죠. 그럼 하겐다즈를 먹어야겠죠? 11월 26일까지 세일. 사실 하겐다즈는 맛은 있어도 비싸다는 이유로 가성비 좋은 커클랜드 아이스크림을 주로 사 먹었단 말이죠. 그냥 얘를 사. 우리 더 많이 먹자. 선생님 얘 진짜 맛있단 말이야. 지난주까지는 우리가 이렇게 말했었는데 이번 주는 과감하게 돈을 제가 씁니다. 아이스크림은 하겐다즈죠. 우리가 연말에는 좀 돈을 써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돈을 써서 어려운 대한민국을 살려야 하니까요. 연말 파티에는 이렇게 빨간색 케이크가 식탁 가운데 하나 있어줘야 파티 느낌이 나겠죠. 케이크는 아니고요. 딸기 타르트입니다. 이번 주 코스코 가야 하는 이유, 이것 때문이라도 움직여야 하겠죠. 이번 주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마칩니다.